어떻게 된 건지 모르세요? 나한텐 아무런 소식이 없어도 정원 씨한테 무슨 사정인지 연락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. 이나 씨 경찰에 쫓기고 있다던데 왜 그런 건지, 정말 끔찍한 일에 관계가 된 건지,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. 나도 알아봤지만 이나 행방은 알 수가 없었어요. 미안해요. 시현 씨가 얼마나 힘들지 짐작하면서 진작 연락했어야 되는 건데. 경찰에서도 이나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. 지금은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도 해체됐다고 들었습니다. 뭐예요? 어떤 일본분께서 전해드리랍니다. お越しいただいて嬉しいです。ご招待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はい、どうぞ。 받아주십시오. 한국말 할 줄 알아요? 어머님이 한국 사람입니다. 민수현 씨. 예. 하즈메테 오아시다 도키카라 ずっと 오모테탄 데스. 결혼시테 구다사이. 죄송해요. 전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. 마음은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변하지 않아요. 평생 가슴에 두고 사랑할 사람입니다. 제가 죽어서도 사랑할 사람이에요. 민수현상, 소유지점을 知らずに 失礼しました. 許してください!
생각해보니까 나 이나 씨한테도 프로포즈 받았어요. 이난 어떻게 했어요? 돈 많이 벌어서 제가 살던 수녀원 근처에 집을 짓겠대요. 거기 방 하나 내줄 테니까 같이 살겠냐고. 난 이나 씨가 어두운 옛날 기억들 다 묻어버리고 거기 집 지을 줄 알았어요. 집 지어서 정말 나한테 같이 살자고 그럴 줄 알았어요. 너에겐 아픔만 남긴 것 같아. 이런 날 용서해. 바보 같은 날 언젠가 너 다시 만날 그날이 오면 너를 내 품에 안고 말할 거야. 기억해 나의 사랑은 네가 마지막이었단 걸 처음 든 날처럼. 눈을 감으면 잊혀져버릴까. 슬픈 밤에도 쉽게 잠들 수 없었지. 김이나, 긴장할 거 없어. 누구십니까? 나 누군지 기억 안 나나? 알 것 같습니다. 그럼 긴 말할 필요 없겠군. 내가 모시는 분이 자네한테 관심이 많아. 같이 일해볼 생각 없나? 빅토리아가 있는 주유소에서 일하더군. 맨손으로 멕시칸 갱들하고 싸워서 브루스리 인척이라는 소문도 나고 갱들한테 무술도 가르친다면서. 아, 중요한 걸 빠뜨렸군.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는 거. 자네가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서 살게 될 거야. 식당, 주유소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도 더 많이 벌게 될 거고 무엇보다 불안정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지. 자네한테 미국 시민권을 줄 순 없어도 최소한 강제 추방은 안 당할 거야. 해보겠나? 조건 있습니다. 조건? 조건 따위 내세울 처지가 아닐 텐데 들어보기나 하지.
같이 사는 사람이 지금 경찰서에 잡혀 있습니다. 강제 추방 당하기 전에 빼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. 그렇게 되면 뭐든지 하겠습니다.